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네 번째로는 2D 그리기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 중에서 이 2D 그리기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2D 그리는 방법은 일단 이런 3D 형태가 아니라 탑뷰로 가서 2D로 봐야겠죠. 그래서 파이 메뉴에서 탑뷰로 가주시고, 자, 아까 요걸 다 껐었죠. 자, 요 상태에서 지금은 3D니까 요 점들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자, 합치는 방법은 물체를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단축키 M을 눌러도 되고, 자, 머지라고 뜨죠. 이 머지는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자, 메쉬에서 아래쪽에 머지가 있죠. 그리고 단축키는 M이고, 그 다음 여기서 S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이 8개의 점, 자, A키를 누르면 모든 점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M을 누르고 S엔터를 누르면 8개의 정중앙으로 점이 합쳐질 거예요. 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오리진이랑 겹쳐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점이 있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탑뷰로 가면, 자, 여기 정중앙에 오리진도 있고 점도 있고 3D 커서도 있네요. 자, 3D 커서를 Shift 우클릭으로 여기다가 좀 치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리진이랑 점이 있고, 자, 여기서 이 점이 틀어진다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점의 위치는 우리가 사이드바에서 여기 아이템을 눌러보시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정중앙으로 보내고 싶으면 그냥 여기를 쭉 드래그해서 0을 입력하면 오리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머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점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합쳐진 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은 당연히 G키를 눌러서 이렇게 점을 이동시킬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만큼 이동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리진에서 딱 10mm만큼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Y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X축으로만 10m를 이동할 거예요. 자, 점 선택하고, 자, G키를 누르고 이동하는데 X를 누르면 X축, 그 다음 10을 입력하면 10mm만큼만 딱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10mm만큼 이동하는데, 아이고 너무 작네요 이게. 자, 0에서부터 10mm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좌표를 보시면 10mm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10은 너무 작네. 100으로 할게요. 자, 100mm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 이 이동한 점을 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 2키로 돌출을 하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 요번에도 100을 입력하면 딱 100m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measurement length를 클릭하면 요게 100mm 이동했는지 표시가 뜨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200을 이동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 겁니다. 요게 스냅이랑 같이 쓰면 정말 좋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E키를 누르면 돌출이 되고 Y키를 누르면 Y축으로 이동하는데, 이 점이 여기랑 완전히 나란하게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스냅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스냅을 버텍스로 했죠. 자, 그리고 이 점은 현재 Y를 눌렀기 때문에 Y축으로 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을 누르고 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놓으면 붙는 게 보이시죠? 사실은 이 점이 원래는 우리가 스냅을 하면 여기에 붙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리가 GY로 Y축으로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얘를 붙이게 되면 얘가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장해서 붙이게 되고, 4점 선택하고 F를 누르면 면이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정밀하게 네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기능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이동하고 얘가 여기에 나란하게 하고 싶으면 이 X 그 다음 컨트롤로 탁 붙여주면 이렇게 스냅이 되고, F를 누르면 채울 수가 있고, 자, 요런 식으로 스냅과 무브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번에는 로테이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렇게 30도만큼 이동을 하고 요 거리가 100을 하고 싶어요. 100mm.
30도. 자, 요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피벗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피벗 포인트 참 다양한 게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있는 끝에 점을 선택하고 100mm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니까 2kg 돌출하고 X축으로 100을 입력해서 100mm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요 3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켜 줘야겠죠. 그럴 때 바로 피벗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포인트는 여기 위쪽에 스냅 옆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라고 써져 있죠. 자, 이 메디안 포인트는 이 물체 중간에다가 피벗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두 개 사이에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동그라미 두 개가 각각의 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동그라미 두 개 중에 하나에만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액티브 엘리먼트를 누르시면 돼요. 동그라미 두 개 중에 한쪽에만 중심을 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두 점을 선택하고 R키로 한번 회전을 해보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요걸 선택했는데도 여기 점을 중심으로 얘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점 정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자, 액티브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액티브 활성화된 점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놓을게요. 그냥 드래그 해보시면 이 주황색 점 두 개 다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때는 액티브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그 기준점이 없는 거고, 자, 요번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요거 선택하고, 자, 하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쉬프트로 요걸 선택해 보면 마지막에 선택한 애가 하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하얀 애가 바로 액티브예요. 자, 우리가 피벗 포인트를 액티브 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만약에 R키로 회전을 해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요 하얀색을 중심으로 애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액티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요 30도를 하려면 요 점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눌러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에 액티브가 잡히고, 요 상태로 R키를 누르면 회전을 하고, 그 다음 원하는 30도를 하려면 왼쪽 위에 보시면 각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자, 그러면 아마 이게 정확하게 30도를 가지는 100mm가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스케일인데요. 스케일도 로테이션이랑 마찬가지로 이 피벗 포인트 기준으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요번에 액티브를 시프트를 눌러서 요쪽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S를 눌러서 E를 누르면 정확하게 두 배 수치만큼 딱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전에는 100mm였는데 스케일 2를 하면 피벗 포인트 중심으로 200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 자, 막간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점이 애매하게 점 두 개가 여기 겹쳐 있죠. 이럴 때 이 겹쳐 있는 점을 없애는 방법, 간단한 꿀팁은, 자, A키를 누르면 모든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M키를 누르면 우리가 머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S엔터를 누르면 이 정중앙으로 점이 합쳐지는 거고, 근데 반대로 맨 아래쪽에 보면 바이 디스턴스가 있죠. 이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합쳐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개의 점이 겹쳐 있던 게, 자,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막간의 꿀팁이네요. 다섯 번째로는 점을 나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교하게 작업을 하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점들을 나란하게 하는 방법은 스케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스케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이즈 크게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자, 스케일은 모든 방향으로 점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Y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Y축으로만 이렇게 애들이 변하고, 요 상태에서 스케일 0을 입력하면, 자, Y축으로 정렬이 됩니다. 신기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S를 누르면 스케일이 바뀌고,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그 다음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나란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나란하게 정렬이 되면은 두 개의 X축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고 너무 확 이동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수치를 같이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뭐 집에 이렇게 생긴 뭐 가전 구성도가 있겠죠. Nope. 그래서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현관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장실, 여기 거실, 여기 집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저는 지금 막 그렸습니다. 막 그렸지만 조금 전에 말한 그 스케일을 이용해서 요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SY를 눌러서 0 입력하면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 쭉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좀 전에처럼 스케일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면 Shift R을 누르면 조금 전에 한 행동을 반복해서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삐뚤어졌던 거를 SY0을 입력해서 나란하게 했죠. 그러면은 요 점들을 선택하고 Shift R을 누르면 조금 전에 했던 걸 반복해서 합니다. 아주 좋겠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SX0을 하면 X축으로 나란하게 Shift R만 눌러주면 얘들을 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은 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렬이 됐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동시키기만 하면 인테리어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기준점이죠. 자, Y를 0으로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쭉 선택하고 200 그 다음에 요게 Y축으로 100 그런 식으로 하면 자, 느낌이 오시죠? 300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 F 눌러서 채운 다음에 2키로 돌출하고 위에 뚜껑을 이런 식으로 없애주면은 바로 인테리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점점 선택해서 F키 누르면 자 인테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높이 했으면은 내리고 그리고 이 벽은 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솔리드를 누르면 벽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그냥 집의 인테리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못다기 못깎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못다기 못깎기는 자 여기 엣지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치는 거를 못다기 그 다음 엣지를 둥글게 R값을 주는 게 못깎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는 방법은 자 지워주고 에딧 모드에서 현재 이 네모는 2m 2m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를 의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다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베벨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베벨이라고 하면 자 왼쪽 툴에서 요 기능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B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베벨을 쓰려면 컨트롤 B를 눌러도 아무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버텍스이기 때문에 Shift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B를 누르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값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서 이 width 값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는 요 1m에다가 못다기를 할 거니까 이 width를 1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1m로 딱 못다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엔 반대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m 1m니까 요렇게 R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값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쓸 겁니다. 엣지점 선택하고 Ctrl Shift B를 누르고 요렇게 땡기고 아무 지점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 왼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위스 값을 1로 하면 되는데 요번에는 아래쪽에 세그먼트를 늘려 볼게요. 자 세그먼트가 1이기 때문에
이 베벨 값이 둥글기가 없는 거예요. 자, 요 세그먼트를 하나하나씩 늘릴 때마다 점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30개 정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반지름 R1을 갖는 이렇게 목깎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3D에서 그림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물체의 Edit 모드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정중앙을 딱 나누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루프 컷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루프 컷이에요. 루프 컷은 왼쪽 툴바에서 여기 있기도 하고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여기 갖다 대면 딱 정중앙에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되고, 내가 이동하지 않고 싶으시면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정중앙에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 반반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3등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루프 컷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마우스를 올리면 정중앙에 딱 생기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올리시면 자, 3등분이 됐죠. 이렇게 하면 4등분, 5등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 이동하지 않고 클릭하면 정확하게 면이 5등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루프 컷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루프 컷은 반드시 이 점 4개 사각형인 메쉬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컨트롤 R을 하면 이렇게 루프 컷이 지금 적용이 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면 하나는 다섯 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프 컷이 안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다섯 개라서 안 되고,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여섯 개이기 때문에 루프 컷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루프 컷은 버텍스 개수를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루프 컷은 이렇게 등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요거를 딱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G키를 누르면은 물체가 이동할 텐데, G를 한 번 더 누르면 옆에 딱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서 딱 붙여주고, 그 다음 요렇게 0.3m를 이동을 해볼게요. G, X, 0.3. 아, 반대로 가야 되네요. G, X, 마이너스 0.3. 자,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0.3m 되는 지점에다가 요 선을 만들었고, 그럼 요거를 돌출시키면 아주 정밀하게 요렇게 하시면은 원하는 네모 사이즈만큼 돌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해볼게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붙여주고, 그 다음 G키로 X, 이번에는 0.3m 부분. 이렇게 원하는 수치만큼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딧 모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나이프가 있고 단축키는 K예요. 이 나이프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나이프는 반드시 이렇게 면이 채워진 데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 면을 only face로 날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점과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자, K를 누르면은 나이프가 적용이 안 돼요. 반드시 이 네 개의 점이 이렇게 face로 채워져 있으면은 이 face에서만 나이프가 작동을 합니다. 자,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face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나이프는 원하는 각도를 만들 때 아주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프로 여기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나이프를 자,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상태바에 아주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각도가 연관된 게 여기 A가 있네요. A키를 누르면은 각도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있고, 자, A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30도 간격 기준으로 30, 60, 90,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수직 방향으로 이걸 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수직뿐만 아니라 자 선택하고 A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45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45도만큼 딱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이프로 원하는 각도만큼 자를 수가 있고 그 다음 각도만큼 자르고 필요한 면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각도만큼 잘라서 얘를 돌출시키면은 그 각도만큼의 3D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프는 센터를 잡을 때도 아주 유용해요. 자, 에딧 모드에서 K를 누르면 나이프가 뜨고 저기 정중앙에 센터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센터를 잡을 때 나이프의 힌트를 보시면 아마 이 센터가 표시가 있을 텐데요. 어딨지? 여기 미드 포인트가 써 있죠. Shift를 누르면 중간 지점에 스냅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Shift를 누르면 OFF가 ON으로 바뀌죠. OFF, ON, OFF, ON. 자,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이 초록색 점이 센터에 탁 하고 붙어요. 그리고 여기도 탁 하고 센터에 붙고 여기도 센터인가 봐요. 그 다음 여기 센터.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딱 적용이 됩니다. 정확히 센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절점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이렇게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아까 2D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베벨 기능으로 못닦이랑 못깎이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얘 말고 정밀하게 된 큐브를 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큐브의 이 지점을 똑같이 못닦이를 해볼게요. 자, 컨트롤 B를 누르면 베벨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 세그먼트가 너무 많으니까 못깎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마우스 휠을 쭉 내려서 면이 하나가 될 때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못닦이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수치 입력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여기 위스가 너무 소수점이 많이 있죠. 얘를 1을 입력하면 정확하게 1m 부분에 못닦이가 됩니다. 그리고 못깎이는 마찬가지로 엣지 선택하고 컨트롤 B 클릭 그 다음 위스를 1로 하고 세그먼트를 뭐 30으로 하면 30개의 절점으로 이렇게 못깎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컨트롤 B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0.5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 얘도 0.5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제품을 만든 듯한 정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이 스냅 기능은 블렌더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기능이에요. 아까 그 스냅을 2D에서도 사용을 해봤었지만 3D에서 사실은 더 빛을 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과 여기에 나란하게 생긴 어떤 블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아무데나 물체를 놨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나란하게 붙여볼 거예요. 자, 요걸 붙이는 방법은 자, 물체를 선택하고 Edit 모드로 들어가서 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면을 여기다가 나란하게 딱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냅에서 버텍스를 써도 되지만 이번에는 페이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자석을 키지 않고 우리는 컨트롤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G키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요 페이스에 착 하고 붙을 거예요. 자 나란하게 됐죠. 그런데 요거를 정확히 이렇게 X축으로만 가고 싶으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G키 누르고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변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컨트롤 누르면 자 여기 면이 여기랑 딱 나란하게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G, Y 여기 면에다가 컨트롤 착 하면은 아주 정교하게 딱 붙었죠. 그 다음 이 면을 요번에는 몇 미터로 해볼까요? 자 1m 요 블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1m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GX를 눌러서 여기다가 촥 붙입니다. 근데 붙지를 않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스냅 기능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 다른 행동 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GX1을 입력하면, 자, 이 블럭은 아주 1m 정교하게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 면도 정확하게 1m 이동을 해 볼게요. GY로 여기다 붙여주고 다시 GY로 마이너스 뭐 0.1m. 그러면 이 큐브는 X축 Y축으로는 아주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딱 입력이 됐고, 뭐 원하면 Z축도 딱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물체를 요 표면에다가 마지막으로 붙여줘야겠죠. 지금은 스냅이 Face니까 물체 선택하고 Z방향으로만 이동하는데 여기다가 착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 어떤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블럭을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붙였습니다. 자, 요 기능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D랑 2D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사용 예시, 2D랑 3D 어떤 게 더 편한가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두 가지를 그릴 거예요. 먼저 3D로 그리는 거랑 그 다음 2D로 그려서 돌출하는 거랑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3D로 먼저 그려볼게요. 자, 3D로 여기서 필요한 만큼 5m 돌출을 하고, 그 다음 루프 컷을 쓸 거예요. 컨트롤 R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한쪽 면에 붙여주고, 그 다음 GX로 1m만큼 이동,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붙였다가 GX로 마이너스 1m만큼 이동, 그 다음에 이 두 면을 선택해서 2키로 돌출하는데 2m만큼 돌출, 그리고 여기 부분을 베벨을 넣어줄 겁니다. 원하는 지점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당겨주고 아래쪽에 위스를 0.5 입력하면 0.5R만큼 아주 정확하게 마치 제품처럼 들어갔어요. 그 다음 여기는 컨트롤 B를 눌러서 1m만큼 베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은 조금 전에 베벨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Shift R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행동을 반복하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다가 2D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2D는 탑뷰로 가서 자 Shift A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Edit 모드에서 여기 면 선택하고 5m 돌출, 그 다음 Ctrl R을 눌러서 옆으로 갔다가 GX 1m, Ctrl R 옆으로 갔다가 GX 마이너스 1m, 그리고 여기 면 선택해서 EY로 2m, 그 다음 여기 면을 선택해서 X Face 지워주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요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2D에서 그 다음 자, 그 다음 안에 있는 면 다 지워주고 엣지 지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점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B를 누르면 베벨이 됐었죠. 그 다음 얘를 0.5, 그리고 여기를 컨트롤 쉬프트 B 1, 그 다음 쉬프트 R을 누르면 딱 들어가고, 그 다음 전체 선택해서 F로 채워주고 2키로 돌출. 자, 분명히 똑같이 생긴 물체인데 얘는 3D를 깎아서 만들었고 얘는 2D를 만들어서 돌출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자, 분명히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얘가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밀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블렌더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작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